안녕하세요, 세태 여러분. 지난 룩북 영상의 조회수가 그래도 되게 잘 나온 편이라서 역시나 빠르게 또 준비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즌 캠페인 영상들과 촬영물들이 함께 보여지니까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거든요. 시즌의 톤 앤 매너에 맞춰서 고객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의 스타일링을 설명드릴 거고,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번 2, 3차 발매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꼭 사야 되는 아이템 3가지를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스타일링에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이번 시즌 리프레시 위켄드를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즐기면 조금 더 멋있을까, 아름다울까를 고민해봤던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빈티지 가구가 있는 호텔, 조금 더 고즈넉한 곳, 조금 더 예쁜 곳,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건 텍타라는 브랜드인데 저는 세터의 톤 앤 매너가 이렇게 보여지는 클래식컬함과 모던함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고객들이 휴식을 하고 쉬어본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옷들이 참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우리 고객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올해 가을에도 충분히 새로움을 담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스타일링과 고민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더블리 니트 같은 경우는 발매 이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솔드아웃이 날 정도로 진짜 인기가 많았습니다. 니트 자체가 이제 캐시미어로서 되게 고급스러운 무드가 있기는 하지만 오른쪽 아래에 밑단이 저희 SS의 스플릿 니트처럼 같이 이렇게 좀 돌아가 있는 형태예요. 이 상품은 착용 사스들을 보시면은 뭐 데님이랑 그냥 매칭, 아니면 치노 팬츠랑 매칭하면서 굉장히 일반적인 꾸안꾸 코디를 하거든요. 가을에 가디건 잘 이용하시는 방식 중에 멤버십 키트에 있는 브로즈로 목도리처럼 연출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내가 모자를 쓰면 조금 더 캐주얼한 코디, 모자를 벗으면 그냥 더 일반적인 스타일링,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또 추천드립니다. 이제 스트라이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포멀하게 바꿔놓은 착장인데, 첫 번째, 겨울에 누가 봐도 멋있는 롱코트를 입었지만 조금 더 캐주얼한 코디네이션. 저 사진을 보시면은 되게 멋있는 더블 브레스티드 브라운색 컬러랑 니트랑 목폴라랑 여기 데님 입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착장 추천드리는 게, 우리가 직장 갈 때야 슬랙스가 당연한 팬츠고 검정 구두가 너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토요일날 가을이라면은 조금 소프트하게 코디네이션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런 착장들을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다음번 착장은 보시면은 비니를 이렇게 눌러 썼어요. 브라운 톤으로 상의를 레더 자켓까지 맞춰 입고 스트라이프 데님을 입은 다음에 신발을 아식스나 이런 스니커즈 형태의 신발을 매칭했거든요. 성수동 같은데 놀러 갈 때 가을을 톤 앤 매너 있게 꾸며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이제 에트나 팬츠니까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넘어가고 코디네이션 위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장은 내가 호텔 라운지 갔을 때 이렇게 입어보자 하는 착장입니다. 에트나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착장이고, 로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비보다는 조금 더 덜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 어울리잖아요. 이런 신발과 매칭해보시고, 베로나 니트가 목이 열리면서 조금 더 아방가르드 하거나 페미닌한 무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으면 되게 멋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착장, 스웻 셋업이라고 키워드도 있잖아요. 저는 멀멀한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픽이 들어간 상태의 코트를 걸쳐주는 게 메시지가 조금 있지 않을까 해서 보여드리는 코디입니다. 세 번째 코디네이션은 클래식한 코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을에는 가디건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착장에서 가디건만 하나 걸친 형태다. 다음은 바시티 자켓입니다. 꾸안꾸라는 키워드에 좀 포커싱해서 코디네이션을 해봤는데, 요 속에 지금 니트 후드를 매칭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세터스러운 포지셔닝이냐 라고 보시면 저는 색감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세터에서는 카라가 없는 형태의 아이보리 배색 바시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꾸안꾸인데 오가닉한 감성 한 스푼이 더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멤버십 키트에 들어있는 스누들이라는 넥 워머거든요. 요거를 조금 이렇게 칼라처럼 코디해보시면 어떨까? 다음은 후드 집업 영상입니다. 일단은 후드 집업이라는 카테고리는 굉장히 흔하지만 조금 더 세터스럽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테오라는 이름이 달리게 됐거든요. 상품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단추가 있어가지고 스타일링 하실 때 좀 클래식하게 가고 싶거나 캐주얼하게 가고 싶다 하시면은 단추를 잠그시면 꽤 캐주얼해지는 코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후드 집업 우리가 입는 순간들은 되게 일상들이잖아요. 근데 요렇게만 해서 룩북을 찍으면 감성이 너무 없으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들을 가지고 코디네이션 감성을 더해봤는데요. 그린 계열의 조금 팝한 컬러감의 장갑, 스카프, 베레로 이렇게 입으면은 요 일반적인 아이템들 가지고도 아, 굉장히 잘 입었다, 감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입니다. 다음번 코디네이션은 테오 니트랑 가방을 이용한 코디네이션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착장은 조금 소프트한 감성을 좋아하는 남자친구들이 미술관 갈 때 추천드리는 코디네이션입니다. 가을이다 보니까 니트를 레이어링해서 코디네이션을 해보시면은 카라 달린 니트가 아무래도 조금 페미닌한 감성을 주기 때문에 매력
매력적이고, 저희 빅백의 장점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3웨이로 착장이 가능해요. 다 폈을 때 숄더로 가능하고, 지금 이미지처럼 중간에 고리가 있어서 반 접어서 메신저처럼 매실 수도 있고, 이거를 그 맨 위에 고리에 걸어서 등에 그대로 매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광택감이나 액세서리 포인트를 크게 잡아주면서 너무 페미닌했던 요소들을 좀 눌러주는 큰 형태감이지 않을까 싶은 코디네이션입니다. 다음 제품은 21FW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사랑을 받아왔던 아를 칼라 니트입니다. 저희 이번에 기조가 좀 레트로하고 클래식하다 하다 보니까 네이비가 추가되어서 총 4가지 컬러로 발매가 되었고요. 그 중에 이제 코디네이션들을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착장은 되게 멋있는 사진인데, 비즈니스로 출장을 갔지만 그 중에 하루 나한테 휴가가 있다면 이렇게 입어보는 건 어떨까. 프러시안 블루가 블루 계열이다 보니까 베이지 치노랑 진짜 잘 어울려요. 디테일적으로는 옆에 트임이 있어서 앞에만 좀 넣어서 포멀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착장은 우리가 가을에 근교로 드라이브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나는 거는 가디건이나 니트 등을 캐주얼한 셔츠랑 코디네이션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드라이브 하는데 차 안에 그래서 코트 입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디네이션을 하시면은 오늘은 좀 풀어주는 느낌도 있고, 근데 이제 와이드한 실루엣의 니트들이랑 입으시면 조금 더 캐주얼하게 톤 앤 매너 갖추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착장입니다. 마지막 착장도 되게 고급스러운 착장인데요. 이게 바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울로 돼 있는 조거 팬츠예요. 그래서 라운지 개념 같은 게 많이 느껴지실 건데, 요거에 겉에 오버사이즈 코트를 매칭하셔서 이렇게 하면은 호재들 때문에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색감도 이제 블랙 베이스 의 컬러들이 있기 때문에 좀 포멀해 보일 수 있고, 로지 베이지라는 색상이 되게 옅은 핑크빛이 도는 베이지라 실물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코디네이션으로 가을 겨울을 꾸며보신다면 아무래도 이 아를리트만의 매력을 다각화시켜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나오는 상품인데, 왜 가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켓은 저는 레더 자켓이긴 하거든요. 봄에 레더 자켓이 생각나기보다는 가을에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레더 자켓을 가지고 한 세터만의 착장이기는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캐주얼 중에서도 세터는 뭔가 출장 갔다가 오늘은 노는 날이다 하는 그런 하루에 있는 휴가에 맞는 착장을 전달드려야 된다 생각을 해서, 착장을 보시면은 그레이 색깔 짙은 데님에 이제 차콜 계열의 나폴리 니트를 셔츠랑 레이어링해서 착용하신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죽 자켓 블랙으로 눌러보시면 출장 왔는데 되게 캐주얼하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코디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래는 똑같은 가죽 자켓을 조금 더 꾸안꾸나 데일리웨어로 바라보시는 착장입니다. 우리가 에트나 팬츠가 되게 활용도가 높은데, 스웨 팬츠에 위에 목폴라를 조금 옅은 색을 입어주시고요. 블랙 가죽 자켓으로 이렇게 툭 걸치듯이 눌러주시면 가죽을 입어서 더 멋있구나 약간 이런 무드를 풍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도 조금 덜 꾸몄지만 이렇게 쿨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의 가더 컬러가 이제 브라운 계열 상품인데요. 브라운 계열은 가을에 제일 상징적인 컬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블랙 팬츠에 매칭을 하시든, 위에 사진처럼 치노 팬츠에 매칭하시든 웬만하면 브라운 다 잘 어울리세요. 근데 토요일에 밖에 나가기로 할 때 가을에 볼캡 같은 걸 코듀로이로 눌러주면 조금 더 윈터한 느낌을 더 느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운도 블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싹스블루랑도 잘 어울리고 같은 계열의 베이지랑도 잘 어울리고 편하게 매칭해 주시면 좋고, 다음 제품은 테오지법 카디건입니다. 저희가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집업 목폴라, 카라니트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됐었는데, 이제 거기서 저는 올해 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걸로 레이어링하면서 카디건으로 풀어야 조금 더 쿨한 매력과 시크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 나왔던 제품들보다 조금 더 위아래로 쭉쭉 떨어지는 형태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소매는 길고 기장은 조금 크롭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장이 크롭해야 아무래도 다리도 길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긴 느낌이 나거든요. 스타일링 하실 때 사실 이런 상품들은 이 목이 생각보다 높아요. 카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올려서 투웨이로 연출을 좀 해본다던가, 아니면 풀었을 때 좀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툭 걸친 느낌으로 코디네이션 해보시면은 되게 다양하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습니다. 바텀은 모이보야 데요에서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치노 비날레스라서 되게 와이드한 팬츠랑 매칭하셔도 이 정도 밸런스라 절대 위에가 핏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코디 같은 경우는 그 그레이 색깔 저희의 워시드 데님이 있는데, 이제 요런 상품이랑 이제 톤온톤으로 이렇게 매칭해 보시면은 프렌치한 감성도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 코디네이션은 셋업을 캐주얼하게 코디하는 코디네이션입니다. 우리가 셋업을 착용한다 그러면 되게 포멀하거나 투 셋업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캐주얼하게 풀어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스타일링 보시면은 후드 셔츠랑 니트 등을 속에 받쳐 입고 그 위에 레이어링해서 입었어요. 이번 나오는 바지가 조거
팬츠라서 좀 밴딩이 있는 울 조거 팬츠예요. 미니멀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조거 팬츠나 스니커즈 혹은 요즘 유행하는 아디다스 삼바 이런 쪽으로 코디네이션 해보시면은 고객님들이 조금 더 풍성하게 스타일링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착장은 이제 그래픽 맨투맨을 우리가 어떻게 코디네이션 하는 게 좋을까를 상상해 봤거든요. 이 그래픽에 있는 색상을 아우터에서 눌러주면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위에 파로 부클 가디건이나 이런 것들을 매칭하시고 팬츠는 좀 더 눌러주시되 후드 셔츠 같은 걸로 톤 앤 매너를 잡아주시면은 아주 그래픽 맨투맨이지만 되게 고급스럽다, 되게 포멀하네 이런 매력을 내실 수 있거든요. 이 맨투맨 뭐랑 입지? 고민하시지 말고 가디건이나 이런 상품들이랑 열심히 매칭해 보시면은 충분히 가을을 더 풍성하게 코디네이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세 가지 상품을 추천드려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상품은 더블린입니다. 왜냐면은 더블린 자체가 범용성이 정말 넓고 그레이랑 네이비 색상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정말 잘 어울릴 거거든요. 기본 색감들이라서 저는 이번 윈터에 치노랑 이런 데님이 아닌 팬츠들이 트렌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바지들과 정말 잘 어울리는 소재감이기 때문에 더블린을 꼭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베로나입니다. 생각보다 목폴라는 많지만 목이 열리는 목폴라를 찾으려면 정말 힘들 거거든요. 3차에 발매되는 베로나도 굉장히 강력 추천드리는 상품이고, 세 번째는 요번에 세터에 바시티가 나오면서 오 이런 매력의 바시티라면 한 번쯤 입어볼 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조금 사이즈 업해서 입을 거거든요. 스트릿하게 입을 생각이라 제일 큰 사이즈를 박시하게 입을 거긴 한데 본인의 체형에 맞춰서 바시티 자켓은 구매해 주시면은 이번 가을 내내 그리고 겨울까지도 착용하실 수 있는 두께감이라 고민 없이 막 입으실 수 있는 제품들로 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희의 FW 첫 캠페인 리프레쉬 위켄드 이미지를 통한 룩북 리뷰 영상을 마무리 드렸고요. 아마 다음 룩북 리뷰 영상은 코트와 패딩들이 위주가 될 것 같아요. 9월, 10월 동안 신나게 제품들을 즐겨주시고 다양한 후기도 많이 올려주시면은 저희 유튜브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코디 고민 멈춰부터 여러 가지 컨텐츠로 고객님들을 찾아갈 테니까 언제나 자신감 있게 후기와 코디를 요청드립니다. 안녕!